걸신공판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그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습니다. 여전히 혐의는 부인하시는 입장이신 지에 대해서. 네.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핑크랩 시연도 그리고 불법적인 공모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밝혔고 오늘도 또 한번 최후 변론과 진술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힐 예정입니다. 네. 짧게라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특히 경남 도민들께 도정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5분.